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온종일 게임만 하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본 적 다들 있으신가요? 네? 저만 있다고요? 아무튼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추억의 마법천자문 게임 탑5. 마법천자문의 웬 파괴신? 게임을 잘 몰랐던 팬들은 이름을 듣고 살짝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 게임은 제르비오라는 파괴신에 맞서 세상을 구한다는 원작과 다른 설정을 담고 있죠. 터치할 필요 없고 자동으로 몬스터를 공격하는 모바일 게임이었기 때문에 플레이가 굉장히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을 한 명씩 모으면서 강화와 승급을 통해 점점 센 몬스터들을 잡아나가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2017년 이후로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해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오공, 천세태자, 삼장 등 캐릭터들이 귀엽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다시 봐도 아쉽네요. 한자 영웅전은 2013년에 발매된 카드 RPG 게임인데요. 마법천자문 본건에는 없었던 다양한 캐릭터 카드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었죠. 이 카드들을 이용해 다른 유저와 대전을 치를 수도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이기면 카드의 경험치가 오르는 형식이었습니다. 마천 팬 중에 카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게임인데요. 2015년부터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종료돼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한자 배틀은 저도 참 즐겨한 게임이었는데요. 대형마트에 있는 전용 오락기로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엄마한테 언제 마트 가냐고 조르곤 했습니다. 메인 캐릭터인 손오공을 제외하고 서브 캐릭터 두 명을 정할 수 있고 적을 물리칠 때는 팔이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해야 했죠. 또 게임을 한 판 할 때마다 한자 팩이 하나씩 나왔는데 혼세마왕 팩을 갖고 싶어서 돼지저금통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펙트에 더불어 손오공에게 다양한 의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참 매력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다시 해보고 싶은 게임이네요. 10개가 넘는 다양한 구성의 마법천자문 플래시 게임. 주니어 네이버나 마법천자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플레이할 수 있었죠. 줄넘기 뛰기나 퍼즐 맞추기처럼 한 손 클릭만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미니게임들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지긋한 10대, 20대 학생들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플레이했죠. 주니어 네이버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마법천자문 홈페이지도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여기 마법천자문 TV 채널에 플레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오랜만에 향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마법천자문 DS는 2009년 한국에서만 발매된 닌텐도 게임이었는데요. 터치스크린에 알맞은 한자를 써서 스토리를 하나씩 깨나가는 형식이었죠. 게임을 오래 하고 있어도 엄마한테 한자 공부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원작의 설정이나 스토리를 1권부터 거의 그대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가장 마천스러운 게임이 아니었나 싶네요. 2011년에 마법천자문 DS2도 발매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 나온 닌텐도 스위치로는 이 게임 칩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 게임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방금 손든 친구,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법천자문 온라인 게임은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위에 넣지 못했는데요. 아기자기한 3D 캐릭터들이 등장해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형식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쉽게도 공개되지 못했네요. 그런 점에서 가장 아쉬운 마법천자문 온라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마법천자문 게임 탑5를 알아보았는데요.
마공이들은 무슨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이렇게 많은 게임이 마법천자문으로 만들어졌는지 저도 새삼 놀랐네요. 마법천자문으로 새 게임 나오면 어디든지 달려가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까먹으면 안 돼요.